사방이 지평선만 보일 만큼 광활한 이곳은 튀니지의 사막입니다. 먼 옛날에는 바다였다는데 지금은 소금과 모래만이 남았습니다. 배 한 척이 한때 여기가 바다였음을 말해주는데요. 튀니지는 국토의 40%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로 한 시간쯤 달리니 저 멀리 푸른빛이 보입니다. 오아시스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죠. 사막의 도시, 토주르입니다. 건물 위로 수증기가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농업용수를 위해 땅을 파던 중에 여기에서 온천수가 나왔다는데요. 건물 안에서는 수증기를 내뿜는 뜨거운 물이 폭포처럼 떨어집니다. 그 물은 계단을 따라 내려와 욕조 안에 모입니다. 아, 물이 따뜻하거든요. 뜨겁지는 않은. 몸을 담그기에 적당할 정도의 온도입니다. 농업용수를 위한 건물이지만 탕의 크기하며 적당한 물 온도까지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노천 온천탕입니다. 사막에서 만난 뜨거운 오아시스인 셈입니다. 물 온도가 적당한 건 계단을 따라 흐르면서 알맞게 식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엔 사막에서 끌어온 뜨거운 물을 직접 맞아보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온천물은 건물 꼭대기에서 긴 수로를 따라 흐르며 식어갑니다. 이 물을 도시까지 보내 생활용수로 사용하죠. 토주르를 사막의 거대한 오아시스로 만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 물로 숲을 이루고 신의 선물 같은 대추야자나무를 키워냈죠. 주렁주렁 매달린 대추야자는 보기만 해도 탐스럽고 풍성한데요. 큰 줄기 하나에 수백 개의 대추야자가 열린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수확을 얻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나무가 하나 있다는데요. 이 농장에 유일한 수나무랍니다. 대추야자 나무의 높이는 평균 20m가 넘는데요. 꼭대기에 있는 열매를 따려면 사람이 직접 올라가야 합니다.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합니다. 수확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나무 곳곳에 매달려 대추야자가 달린 줄기를 하나하나 손에서 손으로 전달합니다. 협업이 꼭 필요한 작업이죠. 이런 대추야자 나무가 토주르엔 20만 그루나 자라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토주르는 지금까지 부유한 도시죠. 줄기를 잡고 내려오는 것이 마치 타장 같죠? 온천이 있어 사막은 더 이상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구름을 닮은 하얀 집이 빛나는 튀니지의 하마메트. 하마메트는 한마음이 많은 도시라는 뜻인데요. 한마음은 목욕탕이죠. 목욕탕 앞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목욕탕 문 앞에서는 신나는 북소리에 맞춰 여인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이랍니다.
Malalal, c'est des moments où il y a la rosa. Tradition. Tradition. Tradition, yani. Juma. Espoir, Kemel.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목욕탕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오늘은 신부가 결혼 전 목욕을 하는 날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자주 모이기 힘들었던 시절,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신부를 다져왔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것이 튀니지의 오래된 결혼 문화라고 합니다. 내일은 또 이렇게 모여 염색을 할 거랍니다. 무엇보다 춤을 추기 위해 모이는 것 같죠? Many people's blessings have been given, so the bride will have a wedding like a rainbow in her hair. Horebus is a small village in Kepon Bando, a mountain village. On the beach, there are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튀니지의 9월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제법 커서 바람도 불고 서늘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즐기고 있죠. 산에서부터 흘러온 귀한 온천수가 바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뜨거운 물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온천수가 바다로 바로 떨어져 내려서 이름도 온천폭포라고 붙여졌답니다. 바닷물과 온천수가 섞여서 서늘한 날씨에도 물을 즐기기에 딱 좋은 온도가 됩니다. 유황과 바닷물이 만난 이곳에서는 물에서 잠시만 놀아도 몸에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랍니다.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해수 온천탕이 좋다고 다른 아프리카 나라나 유럽에서 많이들 찾아온다고 합니다. 휴식과 여유, 그리고 낭만이 넘치는 지중해의 멋진 선물입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풍요로운 자연이라는 멋진 선물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죠. Tunisia is beautiful. We like it. It's very, very beautiful. Yeah. 햇살 찬란한 케폰반도의 해저 무는 시간.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